상제님 진리를 만나기 전 제 삶은 고통의 연속이었는데요. 늘 배가 고팠던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성인이 되어 가정을 꾸렸지만 남편과의 불화로 결혼생활 역시 행복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결국 남편이 떠나고 저는 어린 아들을 홀로 키우며 힘든 생활을 이어갔는데요. 그 과정에서 여러 신앙단체를 다니며 삶이 평안해지기를 빌었습니다. 처음 찾아간 곳은 대순진리회였는데요. 신앙을 하면 조상에서 돌봐주어 잘 될 것이란 지인의 말을 믿고 무작정 입도를 했습니다. 하루하루가 힘들었던 탓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죠. 하지만 그곳의 진리는 저의 마음을 다 채워주지 못했고 자연스럽게 발길이 뜸해졌는데요. 그 후 저의 어려운 형편을 걱정하던 동생의 권유로 성남으로 이사를 가면서 그곳과의 인연이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성남에서의 생활도 녹록지만은 않았는데요. 처음 1년은 동생과 함께 일하며 생활비를 마련했지만 아들의 대학 입학으로 다른 일자리를 구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하게 된 노점상일.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고된 일이었지만 아들 얼굴을 떠올리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씨 좋은 주인 아저씨가 조건 없이 노점을 내어주시며 격려해 주셨는데요. 겨울철에는 붕어빵을 팔고 여름에는 호떡을 팔며 아들을 공부시키고 생활비를 마련했습니다. 고된 세월의 흔적이었을까요? 부지런히 살아온 18년의 세월이 가는 동안 제 몸은 점점 약해졌고 전에 없던 병들이 생겨났습니다. 갱년기까지 겹쳐 몸도 마음도 참 힘들었는데요. 저를 안타깝게 지켜보던 지인은 함께 교회에 가보지 않겠냐며 권했습니다. 교회에서 기도를 통해 아픈 병도 낫고 마음의 평안을 얻은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따라 나섰는데요. 하지만 조상님을 모시지 않는 그곳의 문화가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보게 된 상생방송. 무궁화 한 송이가 예쁘게 활짝 피면서 로고가 나오는 것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바다 일출과 일몰 등 마음이 편안해지는 풍경이 나오면서 상제님 말씀이 들려오자 어디 사는 방송일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자막에서 증산도 책자를 무료로 보내준다는 문구를 보고 얼른 전화를 걸었는데요. 며칠 후 생활도장과 다이제스트 기벽 책이 집으로 도착했습니다. 진리 서적을 읽으며 같은 상제님을 믿는 곳이지만 이곳은 대순 진리회와 많이 다르구나 하는 생각이 들며 도장에 한번 가보고 싶어졌는데요. 시청자 상담실에 근처 도장을 물어 서울 동대문 도장을 소개받았습니다. 도장에 처음 가던 날 박미와 수석보감님이 마중 나와 반갑게 맞아주셨는데요. 덕분에 긴장했던 마음도 풀어지고 편하게 갈 수 있었습니다. 도장은 소박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책꽂이에 빼곡히 정리되어 있는 진리 서적들과 성전을 가득 메우는 도생님들의 주문 소리. 처음 가본 곳이지만 어쩐지 정겹고 편안하게 느껴졌는데요.
내가 제대로 찾아왔구나 안도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수호사님과 상담 후 지금은 21일 정성수행을 하며 입도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입도식 때 입을 수도복과 도전, 청수 그릇을 마련하며 소풍 가기 전날 가방을 챙기는 어린아이처럼 설레고 행복한 마음입니다. 아직은 배울 것도 많고 잘 해낼 수 있을지 두려운 마음도 들지만 일신과 정성으로 하루하루를 채워가겠습니다. 상제님이시여, 태모님이시여, 조상님, 설령님들이시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제가 상제님 진리를 바르게 신앙하여 큰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은광으로 보살펴 주시옵소서. 보은.